알아만 두어도 도움이 되는 생활비 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아만 두어도 도움이 되는 생활비 대출 받는 방법과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바로 수액결제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빠르게 입금이 되고 승인도 빠르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데요.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 소액결제현금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잘 알아보고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소액결제현금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가지고 있다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으면 결제가 끝나는 방식이라 이용이 간편하고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신용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최대한도에 맞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아주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소액결제현금화를 안전하고 최저수수료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가 직접 이용해본 공식업체도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란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현금 마련이 가능해서 편리한데요. 편리한 만큼 불법업체들로 인한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만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잘 모르시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이용해본 업체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 과정을 약소하게 알려드리자면 고객님의 필요하신 금액만큼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상품권이나 다양한 물품을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전문 상담사분들이 1대1로 응대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업체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사이트 접속 후 문의하시면 상담 후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안전한 금융생활 되세요.